안녕하십니까, 화섭입니다. 자, 오늘은 등 운동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인 기마 자세에서 등 각도를 약 45도나 40도 정도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. 자, 오늘 필요한 것도 역시 자 500ml 물통이 두 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립법이 좀 다 색다른데요. 물통을 잡을 때 정 가운데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 끝으로 잡아주십시오. 자, 엄지 검지 앞으로 해서 끝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. 끝으로 이렇게. 자, 저 따라오시고요. 자, 기본적인 기마 자세를 한 상태에서 상체만 숙입니다. 옆모습을 보시면 자, 기본적인 기마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자, 상체를 약 45도 정도로 맞춰주시고요. 팔을 어깨 위치만큼 자연스럽게 놔두시고 시선을 약 15도 정도로 받아주십시오. 자, 기존에는 뭐 옆으로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했었는데 자, 핀 상태로 그대로 뒤로 가겠습니다. 하나, 넷, 둘. 자, 이걸 연결 동작을 하는데 정점에서 약 2초 정도 멈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진행하겠습니다. 헉! 진행되는 운동이고요. 자, 요거 역시 3두 운동과 비슷해서 3두 운동이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등을 폈을 때는 견갑하부라고 하는 등 아래쪽을 자극시킬 수가 있겠습니다. 야,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이 무게가 약간 더 무겁다면 더 자극 정도는 더 크게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쪽지로 보내주시고요. 이상 화사하였습니다.